제가 사실은 좀 현실적이지가 못해요. 예. 그래서 책하고 영화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았는지 이상주의자예요, 약간. 그래서 어떤 이상주의자? 그러니까 뭐 현실의 각박함을 모른다고 해야 될까? 뭐 약간은 철없는 뭐 그런 식의 생각도 많이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어떻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요. 전원생활. 네. 예. 시골에 가서 텃밭도 만들고 농사 짓고 지금 반백년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고 또 인생이 짧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은데 주변에 여건이 안 돼요. 여건이 왜 안 돼요? 아니 애들은 아직 돌봐야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아니 시골에 전원생활을 하는 거는 시골에 빈집 하나 얻어가 가는데 뭐 돈이 필요해요. 그러자면 또 교육이 문제고요. 아이들의. 아니, 그 시골에서 전원생활, 전원이 좋은데 애들 데리고 전원에서 노는 게 교육이지 뭐. 근데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진학도 문제고 또. 아니 진학해요. 시골에 있는 가까이 있는 저 시골 중학교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가능하죠. 가능하지. 가능한데 지금 저기 자기 아이가 자기 지금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몇 등해요? 대강, 상, 중, 하 어느 쪽이에요? 뭐 중간 정도. 그러면 시골에 학교 이사 가면 상이 돼요. 그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니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은 네? 걸림돌이 뭐가 걸림돌인데? 남편이 싫어해요. 남편 놔놓고 하면 되죠. 아, 그럴 수는 없고요. 네, 저는 이제 저 혼자만 좋다고 가자니 진짜 뭐 좀 안 좋은 것 같고. 아니요, 괜찮아요. 가도 돼요. 자기 가면 그럼 딴 여자가 와서 그 자리 차지하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자기가 이상주의자여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 네. 그럼 중년 욕심이 더덕더덕 붙은 여자지 어떻게 자기가 이상주의자여? 자기를 너무 미워한다. 그럼 스님도 결혼도 하고 싶고 혼자 산다고 해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렇게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까? 어렵겠죠. 그러면 스님이 이 결혼도 하고 싶고 혼자서 승려로서 훌륭한 스님도 되고 싶고 이거 이상주의자예요 욕심이. 아 글쎄요 그게 아직.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면 멋있게 죽고 싶고 훌륭한 스님 보면 혼자 나도 한번 깨달아 보고 싶고. 결혼식장 가보면 멋있게 하면 결혼하고 싶고 이게 이상주의자요 욕심쟁이요. 지금 욕심이겠죠. 그래요, 자기 욕심쟁이요 그냥 욕심을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자니 너무 사는 게 좀 재미없고요. 아니지 그런 게 욕심이지. 내가 저기 있는 저 여성 종아리가 예쁘다고 만지고 싶다. 그럼 만지면 감옥 갈 거고. 그러면. 요거 만지고 싶은 거 요것도 못 만지게 해요. 요것만 못 만지면 내가 무슨 재미가 있어 인생을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나? 만지고 싶으면 만지라는 거요. 그래서 감옥 가면 돼. 감옥 가서 아 그래도 난 만져봤다 이러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걸 내가 그걸 못 참아가 만지고 이게 1년간 이 감옥 생활 이게 뭐냐 이렇게 후회할 거면 만지고 싶어도 만져야 돼 안 만져야 돼 안 만져야 돼. 그래서 만지고 싶으면 만져도 되고 만지고 싶지만은 안 만져도 안 만져야 될 때거든. 그런데 만지고 싶으면 만져도 되는 게 있고 만지고 싶은데 안 만지는 게 나한테 이익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나쁜 인간이 아니고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조그만
이익 때문에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건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러면 만지고 싶지만 안 만지는 사람은 금욕주의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손해볼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조금 어리석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은데 못 한다. 시골에 가고 싶으면 가면 돼요. 남편을 잃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골이 낫냐 남편이 낫냐 둘 중에 따져보니 자기는 지금 남편이 나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시골도 좋지만은 그래도 어느 게 더 이익이다. 남편이 더 이익이다. 시골도 좋지만은 그래도 애가 더 이익이다. 자기 나름대로 지금 계산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인간이에요. 머리에 계산이 착착착착 돌아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좀 선택에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에 어느 게 좋을까 선택을 못하는 게 아니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돈은 빌리고 싶고 갖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빌릴까 말까 빌릴까 말까 빌릴까 말까 이런 거예요. 그거 1년 고민해봐야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공부를 하기 싫고 대학에 가고 싶다. 그러면 부모가 좋아야 돼. 스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아니, 해도 돼. 그럼 제가 만지고 싶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니요, 만져도 돼. 내가 생각해보고 어느 게 이익인지 따져보고 아이고 만지고 싶지만 안 만지는 게 낫겠다. 시골 가고 싶지만 뭐 사람이 어떻게 지 존대로 다 하나 이러고 살면 돼요. 그리고 또 꼭 가고 싶으면 가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